글쎄 전체 다는 좀 그렇고 하나만 포인트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형은 저것도 안 해? 색깔을 나도 네일샵을 다니긴 한데 난 손톱만 깎아주는데 아주 그냥 기분 전환이 아주 그냥 확대네 확대 어머 날씨가 갠 거 좀 봐라 웬일이니? 손톱 때문에 어머 웬일이야 멋있는데요 우사 진짜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야 우리는 때려 죽여도 저런 멋있는데 거 봐요 난 진짜 양호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 저 네일샵 좀 가느라고 네일은 자주 가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걸로 가서 네일을 받아요. 와. 연습하는 작품이 손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니까 사실 전체 다는 좀 그렇고 하나만 포인트로 여기다가. 이 형은 저것도 안 해? 색깔을 나도 네일샵을 다니긴 한데 난 손톱만 깎아주는데. 근데 뭘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포스터. 뮤지컬 작품 포스터를 한번 그려봤어요. 아. 기왕 또 보여드리는 거. 아니 나는 네일샵에 가는 것도 그렇고 손에 뭘 그리는 건 이게 문화적 충격인데. 아주 그냥 기분 전환이 아주 그냥 확대네 확대. 어머 날씨가 갠 거 좀 봐라. 웬일이니? 손톱 때문에. 어머 웬일이야. 예 이게 또 이렇게 또 그냥 저 이번엔 서비스로 넣죠. 아, 그까? 사람 넣어줄게. 사람을 넣어줄게. 서비스를 좀 줘봐. 알겠어, 알겠어. 그렇지.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괜찮다. 할로윈 데이 때 여기 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여성스러운 것만 추구했던 것은 아닌데. 아닌데. 잡아야 되겠다. 꽃꽂이? 어? 아니, 꽃꽂이까지는 괜찮아. 에이, 난 꽃꽂이는 안 한다. 꽃꽂이가 어때서요? 항상 꽃이, 꽃도 우리도 얼굴 형이 다 다르지. 꽃도 이제 잘 보이게끔. 와, 꽃꽂이는 진짜 대단하다. 꽃꽂이가 더 나은데. 손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 오늘 네일 받고 왔잖아. 어머 세상에. 오늘 네일 받고 왔잖아. 이거 갖고 올게. 또 누가 와? 아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화려. 아침부터 화려. 오늘도 화려. 어디 가서 색감이 주신 사람 아닌데. 우리 뭔가 네. 오빠 앞에서 항상 핑크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내가 원래 오늘 나올 때는 핑크를 안 입고 나왔어. 근데 안 입고 그냥 이제 폴라를 입고 나왔다가 날씨가 뭔가 화창해지면서 하나를 더 입어봤지. 항상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되니까. 저 상의는 근데 공기는 잘 안 통하게 생겼는데 애가 소리도 많이 날 것 같아. 뭐 좀 판초 우유의 색깔 칠해놓은 것 같아. 나 이 아침에 정말 아직 정신이 안 드는 이 오빠는 이렇게 말짜하다. 난 심지어 네일샵도 다녀왔잖아. 난 심지어 네일샵도 다녀왔잖아. 네일샵을? 나 지금 네일샵 갔다 오라니까? 샵 갔다가? 아니 네일샵. 분주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뭐 혹시 진짜 바쁘신 것 같아. 전 분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는 아 빨간 네 이렇게 박정자 선배하고도 네네 친해요? 네 폭이 되게 넓네요 네네 빨간 네 이렇게 오늘 그러면 이렇게 입었다가 샀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 좀 만나러 갈 거거든 그럼 이거에 바지 뭐 입으면 좋지? 엄쌤한테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복무 했을 때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패션 잡지를 보내주셨잖아. 네가 워낙에 패션에 관심이 많아. 아우 못살아. 아우 못살아. 그리고 군대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네가 그 패션에 대한 그 감을 어머나. 떨어뜨리지 않게. 어머나 어머나. 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선배님 고생하셨어요. 내지는 뭐 힘드시다 이렇게 약간 다가가면 면 상대방한테 난 낙서되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돌핀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돈을 그렇게 크게 주면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줌바 댄스까지 춰? 저기 막 소리를 내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고 힘드니까. 아 힘드니까.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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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만큼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줌바 댄스 한번 우리 가르쳐 줄 수 있어? 줌바 댄스. 줌바 댄스요? 그냥 몇 개만. 네. 대표로 몇 개만. 시철이가 배워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이제 이런 거지. 하나, 둘, 셋. 이거 해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았어. 넷. 기본 동작이야, 이게. 그런 동작이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뚠뚠뚠뚠. 하나, 둘, 셋. 네. 뚠뚠뚠뚠. 전 못하겠지, 진짜. 근데 이거를 정말 거의 쉼 없이 한 시간 동안을 진짜 이렇게. 왜 이 도구만 있는데도 이렇게 피곤하지? 아 이거 나이를 83년 돼지띠. 83년 돼지띠인데 나한테 형이야. 호영 씨는 방송에서 호영 씨지만 저랑 아마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빠른 생이어서 빠른 역시 82년생들이랑 친구예요. 아우 정말 빠른 생 문제야. 아니 빠른 생 없어. 아니 뭘 문제야 뭘 없어. 우리 때는 있었는데. 아 그 똑똑 좀 그만해요. 아 그 친구들 수 없어. 넌 똑똑하다. 형 똑똑해 똑똑해. 근데 왜냐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냥 나한테 편하게 뭐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근데 말은 다 반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애칭이 있어. 호이. 나 그냥 호이라고 불러요, 사람. 얘 이런 애칭 이런 거 적응 못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알아서 부르면 나는 어쨌든 오늘 정남 씨한테 정남 씨라고 부를 거거든. 정남 씨라고 부를 거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 너. 둘이 얘기하고 있어봐. 그냥 말 편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아유 나는 아유 무슨 뭐 그럼 촌스럽게 나이를 왜 따지고 있어. 어차피 다 또래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안 친하면 이제 친구랑 좀 뻘쭘하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도 동갑내기여서 친구가 아니야. 나는 중간에 태어나서 다행이야. 이 빠른이라는 게 형도 엄청 피곤할 것 같아. 사람 만날 때마다. 아니야 난 안 피곤해. 아니 근데 나는 왜 나는 보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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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뭐야? 도박 좋아요. 코너. 코너 아니에요. 영화 보고 하도 이렇게 10 돌리면 이제 다음 넘어가면 그 다른 거. 난 너 이제 카지노 다니냐? 영화를 많이 보잖아. 옛날에 카지노 그만 다녀. 아, 쓸데없어. 내 제일 싫어하는 게임, 도박. 와, 이런 건 나랑 맞는다. 내 게임. 뭐 도박 이런 거. 도박 이런 거 아예 나 전혀 안 하는데. 이거 나 전혀 안 하는데. 이거 저는 테트리스도 안 해요. 나도 안 하는데. 저는 테트리스도 안 해요. 나도 안 하는데. 어머. 게임 안 해요, 저는. 얘는 게임 좋아하더만. 나 게임 완전 좋아. 얘는 나일지. 조심해라 이거. 이거 나 게임 말고 다. 근데 이건 내가 주위를 지키기 위한 나. 이거는 모스 보호야.
그러면 행님 하자. 오빠랑 하고. 많이 많이 얻어먹고 하면 되잖아 행님한테. 아이가. 아니 그냥 호이라고 불러 그게 아니 아니야. 아이가. 아니 그냥 호이라고 불러 그게 아니 아니야. 알아 호이 그런 호이란 말 자체가 싫어요. 나 이거 볼게.